우리보다 태풍을 더 자주 맞는 일본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할까요? 공교육부터 각종 아이디어 상품, 세계 최대 크기 빗물 저수 시설까지 일본의 만반 재해 대책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 빗물이 들이닥치자 10분도 채 안 돼 잠겨버립니다. 일본 언론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지하시설의 침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방송을 내보냅니다. 지상에 10cm 정도의 침수이でも, それが地下に流れ込むと地下空間は水没する恐れがあると 일본 초등학교는 풍수재해 때 행동 요령을 가르치고 가이드북도 배포합니다. 도쿄도 등 지자체는 차수막 설치 등 지하시설 침수 대비책 등을 홍보합니다. 민간 기업들이 내놓은 침수 대비 아이디어 상품도 다양합니다. 아예 차량을 통째로 비닐에 넣어 보관하거나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미니댐으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폭우와 홍수를 대비하는 시설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마치 지하 속에 펼쳐진 그리스 신전 같습니다. 2조 3천억 원을 들여 14년 만에 건설됐는데 지하 50m 지점에 6.3km 길이로 수도권의 대용량 수로 5군데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67만 톤의 빗물을 모았다가 강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일본의 수도권 외곽 방수로입니다. 수압으로 천장이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무게 500톤짜리 기둥 59개가 서 있습니다. 48시간의 호우에 355mm 降った時の洪水に 耐えられる 設計になっています. 年 平均 7回 稼働しております. 浸水 피해가 減ったという声はいただいています. 인구 1300만 도쿄 시민의 비 피해를 줄이는 초대형 빗물 터널도 있습니다. 도쿄 시내 순환도로 아래 지하 40m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연장 공사 중입니다. 지미오というところでは我々としては100年以上持たすことを地下広域調節池というのを今作ってまして貯留量143万トンの大きな調節池ができます. 일본은 공교육과 함께 민간 대비와 공공 시스템이 어우러진 기상재난 방지책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